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 이유정입니다. 지금부터 팀월드 유틸 기능에 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월드 유틸은 우리가 전 시간까지 작업했던 몰드베이스나 표준 부품 혹은 수동으로 만든 부품들의 재료 발주에 대한 총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파트리스트도 내보내고 재료 발주에 대한 치수도 수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풀 3D 작업하실 때 모르시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이세 가지 표준 부품 재료 발주 수정, 재료 발주 취업 출력 파트 리스트로 내보내기를 하는 작업이에요. 자, 앞에 거두 개를 하시기 전에 뒤에 거 재료 발주 취업 출력을 보시면, 자, 이러한 BOM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파트 리스트로 내보내기 하는 작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맨 위에 보시면 몰드 베이스, 일반 표준 부품, 코어, 볼트 이렇게 네 가지 시트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삽입한,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삽입한 부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품번, 품명, 재질, 구분, 완성 치수, 수량까지 쭉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등록이 안돼 있는데 업체마다 저희가 따로 등록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세부 사항을 확인을 할수 있고, 각각의 셀에 대해서 위치 이동도 가능해요. 이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요. 삭제 기능도 할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난이 부분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량을 바꾸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치수를 바꿔주신 다음에 세이브 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수정한 부품 시트에 관해서 이제 파트 리스트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몰드베이스에서 그냥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다 내보내지기가 되는 거고요. 나는 어떤 일정 부분만, 어떤 영역만 선택을 해서 내보내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 이용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한꺼번에 다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리스트로 내보내겠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주면 되겠죠. 이름을 저장을 하고, 그 엑셀 파일에서 일반 표준 부품까지 같이 내보내겠다 그러면은 그냥 얘를 선택을 하시고, 볼트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냥 내보내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가운데 보시면 코어 시트에는 아직 부품들이 올라와 있지 않았죠? 이 작업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니까, 코어 컴포넌트 분리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BOM 테이블에 대한 파트 리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리스트를 열면은 이렇게, 자, 몰드 베이스 부품, 일반 표준 부품, 코어, 볼트 이렇게 시트에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코어는 지금 없어요. 자, 품번, 품명, 수량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자,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미지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몰드 베이스에서 제가 요 시트를 닫고요. 이미지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기코에 대한 이미지를 내보내겠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다섯 번째 시트에 파트리스트 이미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창은 닫고, 자, 이 재료 발주 취업 출력이라는 거는 업체별 데이터,
업체별 데이터 안에 있는 파트 리스트 양식을 불러들여서 DB 관리가 되어 있는 업체별 데이터에 있는 파트 리스트 양식을 불러들여서 시트로 내보내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 선택은 꼭 해주시라고 팀홀드 시작하시기 전에 업체 환경 설정, 팀홀드 환경 설정에서 업체 선택하는 게 있었죠. 이거를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재료발주 취업출력 파트리스트 내보내기는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재료발주 수정 단품이 있어요. 이거는 각각의 단품들에 대해서 아예 치수 자체를, 원본에 대한 치수 자체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 런너판을 기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개별 파트로 들어왔을 때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정보가 떠요. 부품명 몰드베이스 01-1이라는 부품명, 런너판 재질, 그리고 이러한 사이즈, 완성 치수까지 이렇게 뜨는데, 나는 이거에 대한 어떤 수정 작업을 했어요. 치수를 바꾼다든지 어떤 옵셋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떤 길이나 폭에 대한 수정을 했어요. 수정 작업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수정을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크기 설정 들어가셔서 치수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세부사항 내용을 이렇게 각각의 단품 파트로 들어와셔서 수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구분을, 처리를, 아니면은 이러한 부품명, 런너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나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수정을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탑으로 들어가면은 이름이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가서 단품, 나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일반 표준 부품으로 넣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 표준 부품 시트 안으로 들어가게끔 바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로즈하고 다시 탑으로 갔을 때 재료발주 취업 출력을 보면은 어때요? 여기에 상고정판이 없어지고 일반 표준 부품 안에 상고정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단품일 경우에는 앞에 처음에 재료발주 수정 단품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한꺼번에 다 보면서 어떤 탑 상태에서 한꺼번에 몰드베이스 파트, 일반 표준 파트, 코어 파트, 볼트 파트 이렇게 한꺼번에 탑 상태에서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수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는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리. 이거는 첫 번째는 단품에 대한 각각의 개별 파트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 이거는 탑 상태에서 한꺼번에 각각의 부품들을 한꺼번에 보시면서 수정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이었고요. 재료발주 취업 출력은 우리 파트리스트 내보낼 때 작업을 할수 있는 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는 이 표준 부품에서 삽입한 어떤 부품이 아니라 내가 개별적으로 어떤 부품을 만든 거에 대해서 재료발주를 하고 싶다, 재료발주 등록도 하고 재료발주 내보내기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의 블럭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1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제가 블럭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드는데 다시 탑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지워버리고, 자, 이제 재료발주 들어오게끔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메이크 디스플레이 파트로 들어가셔서 개별 파트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재료발주 수정 들어가셔서 이제 등록을 하시는데,
자, 크기도 다 같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크기 설정을 들어가셔서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치수가 정의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케이 하게 하고, 자, 얘는 어떤 시트로 내가 내보내겠다. 일반 표준 부품의 이름은 사각블럭이라는 부품으로 내가 내보내겠다. 그리고 재질은 SKD 61로 해서 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단품, 내가 그러니까 수동으로 불러들인 각각의 단품 파트에 대해서도, 단품 부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탑으로 들어가서 재료 발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반 표준 부품에, 자, 사각블럭이라는 어떤 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팀홀드 유틸 기능에 있는 재료 발주 수정 및 재료 발주 출력에 대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